이번에는 혹시 정치 쪽좀 아세요? 정치 쪽은 솔직히 모르겠고, 그러면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고, 그거밖에 없어요. 그냥 여쭤볼게요. 그냥 뭐 사주주거나 뭐 이런 거 없이.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한다고요? 저으로 봤을 때 저 어떤지 끝까지 하실 수 있는지 뭐 탄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국정 운영을 뭐 잘못한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 그냥 점을 봤을 때 네, 점으로 봤을 때 어떤지 나오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. 자, 제가 봤을 때에는 대통령이 하나가 아니야. 대통령이 하나가 아니라고요? 왜냐하면은 자, 타이틀은 있어. 대통령이 맞아요. 허나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셋은 돼 보여. 그러니까 무언가 왜 그런 거 있잖아. 우리 옛날에 어린 왕을 세워두고 뒤에서 뭔가 조종하듯이 뭐 대왕 대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막 이러잖아요. 약간 그래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분도 귀가 얇은 것보다는 그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파워가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, 절대. 그렇기 때문에 뭐 의견을 듣고 뭐하고 하는 거겠지만 이 양반이 한번 나 안 봐, 너 아니야 라고 하면은 완전 벽을 쳐서 귀 닫고 눈 닫고 그게 조금 문제이다.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아우를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많은 부분들을. 그래서 힘든 자리가 아닐까요? 높은 자리가 아니고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뭐 직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. 대통령의 자리는.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으신가? 주변 사람을 다 바꿔야 된다. 그렇지. 근데 그거를 좀 활용할 줄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서 좋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당선이 되신 지 얼마나 됐지? 아직은 그냥 그거에 뭔가 좀 취해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자리라던가 대통령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조금은 아직 그러니까 꿈속이다. 아직은 아직은 뭔가 꿈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깨면은 이게 뭐지?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거지? 내가 뭐 한 거지?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뭐 국민들이고 지금 막 탄핵 얘기도 있잖아요. 이런 분들도 있고 뭐 탄핵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만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는 좀 어떤가요? 어떻게든 임기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아, 탄핵 안 된다? 근데 요동이 너무 많아. 변수가 많다? 그렇죠. 어떤 사건과 일들과 그리고 왜 좀 구린내라 그러나 그거를? 네. 그런 것들이 끝 무렵 이제 다음 선거를 다시 하기 전쯤 그 무렵 임기가 한 3년차쯤 될 어떤 그 무렵부터 문제가 뭔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 뒷수습을 임기가 끝나기 전부터 해야 될 거예요, 아마. 안 그러면은 준 대로 받는 거죠? 내가 준 대로 받게 돼요? 조심하셔야 합니다.